시간에는 뉴 스타트를 왜 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또 손상 또는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 아, 그거를 우리가 생명파라고도 부른다. 자, 그리고 그 생명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본질은 진선미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네, 모성애예요. 그런데 그 모성애가 그렇게 상당히 무조건적이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큼은 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기 아기가 아기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던데 모성애는 안 될까요? 모성애도 알고 보면 조건적입니다. 예, 네. 왜요? 아, 지 새끼 아니면 사랑 안 해요.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하는 그런 정말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본다거나 할 때 정말 감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있다면, 내가 죽일 놈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 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뉴 스타트는 첫째,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이 필요하다. 이 생명이 이제 있다. 있지만 그 생명으로 하여금 유전자에 작용해서 그 유전자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더라? 예? 네? 생명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예. 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계란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오면 계란이 안 썩어요. 네. 세상에 3주가 지나도 그 더운 온도 38도에서 안 썩어요.
왜?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8도라는 기본적 여건, 적정 온도가 유지될 때 생명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여건 중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정 온도는 생명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의 적정 온도는 사람의 몸에 생명이 와서 사람의 유전자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36.5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고 해도 같은 생명이 와도 유전자의 반응은 아주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춥게 체온이 낮아지면 감기가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고 우리 코 속에서도 살고 그래요. 그래도 감기가 안 걸려. 뭐만 강하면, 면역력만 강하면. 그런데 이제 추워졌는데 한 서너 시간 뭐예요? 오돌오돌 춥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기가 걸려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추운 동안 우리 체온이 떨어지고 저체온이 되고 그렇게 저체온이 되면 유전자가 같은 생명을 받아도 올바른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적정 온도는 가장 기본적 여건입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여건이 갖추어지면 생명이 가장 활발하게 유전자를 조절하겠느냐. 자, 우선 우리가 콩을 한번 봅시다. 콩. 콩 하나리고 여기에 씨눈이다. 이 씨눈이 뭐예요? 저게. 씨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저 씨눈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무슨 유전자가 있냐? 뿌리 만드는 유전자, 떡잎 만드는 유전자, 줄기 내는 유전자, 각종 유전자, 즉, 콩 한 알이, 콩 씨앗 한 개가 생명이 오고 기본 여건이 마련이 되면 뭐가 될수 있는? 콩나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콩한 개가 콩나무가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콩 씨는 딱 여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깔려 있는 거다. 유전자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일 처음에 이 뿌리 유전자부터 켜지면 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 유전자는 1번. 그 다음에 이제 떡잎이 나온다. 2번.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간다. 3번. 그 다음에 줄기에서 뭐가 나온다? 가지를 친다. 4번.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온다. 5번.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핀다? 네, 꽃이 핍니다. 6번. 그 다음에 꽃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네,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7번.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켜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이 와서 이 1, 2, 3, 4, 5, 6, 7번 유전자를 순서대로 켜줘서 결국 콩 하나리 뭐가 돼? 콩나무가 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의 형태로 신운에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있느니 없느니라는 것도 콩 하나리 콩나무가 되는 것만 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계란 한 개가 병아리가 되는 것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즉 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뭐 분명한 얘기입니다. 생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생명을 모르면 저절로라고 그럽니다. 이 저절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물질은 어떤 에너지에 반응하게 돼서, 그래서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 콩 하나리 이렇게 콩나무가 되기 위하여 이제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번까지 다 순서대로 켜는데, 생명이 와서 이렇게 콩 한 알을, 씨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군것질 할 게 참 없었어요. 그래서 정 배고프면 콩볶아 먹었습니다. 예, 네, 콩볶아 먹었어요. 그래서 콩이 주위에 이렇게 흩어지고, 호주머니에도 콩이 있을 때가 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을 때가 있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콩들을 보면서, 요것들이 말이야, 상당히 똑똑한 놈들 같아. 왜? 상부 호주머니 안에 있거나, 방바닥에 떨어졌거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요 콩놈들은 절대로 싹을 안 내. 그 요것들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 줄을 뭐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뭐요? 헐급하고 신고 물 주면 어떻게? 싹을 내거든. 그 요것들이, 아, 여기는 호주머니 속이다. 아, 여기서는 여기는 땅이다. 아는 것 같아. 그건 콩은 몰라요. 콩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요 콩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여건이 구비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는 생명을 뭐예요? 보내서 이렇게 콩 한 알을 콩나무로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콩이 하는 거 아니에요. 콩은 아무것도 몰라. 자, 그러면 기본 여건이 뭐예요? 첫째, 흙을 파고 뭐예요? 심어야 돼요. 그건 무슨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겁니까? 영양소 공급입니다. 이 콩 하나 안에 있는 이 영양소를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 이게 불충분해요. 계란은 그래서 크잖아요. 이 콩에 비하면. 그렇죠? 계란은 그 한 개 안에 요게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원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네.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콩은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 그래서 이 영양을 미국말로 nutrition 해서 N. 네. 뉴
nutrition. nutrition. 그래서 N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땅에 심어도, 뭐 안 주면 허사요. 네, 물이 필요해요.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에도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 물 안 주면 기본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은 water. water. W.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물 줘도요. 뭐 없으면 싹이 안 나게.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그거를 깜깜한 벽장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게? 생명 안 옵니다. 생명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생명 안 오면 썩어요. 콩은 원래 생명이 없는 거니까.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 sunlight.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이 영양소나 물이나 햇빛이 다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비료도 막 퇴비도 막 많이 주면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비료도 많이 주고 그러면 그 뭐예요? 썩어요. 왜 썩어요? 썩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안 오기 때문에 썩어요. 생명만 오면 썩어 안 썩어요? 안 썩죠. 그래서 이 절제 모든 것은 물도 적당해야 되고 햇빛도 적당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을 적당히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절제야. 그래서 이 과식, 뭐 좋은 거, 비싼 거를 괜히 필요도 없는데 자꾸 먹고 있다. 그러면 생명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비싼 거,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제를 temperance라고 합니다. temperance. T.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air. 진공 상태에서는 생명이 안 옵니다. 공기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콩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까? 예? 네? 콩은 뉴 스타트까지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돼? 누스타. 콩은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딱 그거 기본 여건만 딱 갖춰주면 생명이 와서 콩 씨알 하나를 콩나무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콩이 열리고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개의 콩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본 여건 중에서 땅에 안 심고 콩을 자꾸 물만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콩이?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거, 영양소를 빼버리면, 콩나무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뭐까지는 만들어줘요? 콩나물. 그래서 너는 아무래도 콩나무까지는 못 되고 뭐예요? 왜 기본 여건이 이게 충분하지 않다. 너는 물만 먹고 컸으니까 콩나무라고 할 수 없고 콩나물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번식할 수도 없고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 여건이 잘 구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기본 여건이 한두 개라도 빠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자, 이거는 식물의 경우고, 식물의 경우고, 동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동물. 동물은, 여러분,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운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물의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여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게 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이 얼마나, 오늘 아침이 아니지. 자, 오후 시간 당뇨병 강의할 때도 그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운동 안 하면 모두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져 버려. 근육도 없어지죠. 모든 것이 노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운동이란 게 필요한데, 식물은 운동이 기본 여건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얘들은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뿌리를 땅에 박고 있어요. 그 동물은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그래서 운동을 exercise, exercise.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피곤해질 수 있다. 이 피곤한 상태를 빨리 휴식을 해가지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휴식이 중요해요. 휴식을 우리가 r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동물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도요,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진짜, 사냥을, 들소를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혹은 노를 발견했다. 얼룩말을 발견했다. 한번 시도해가지고, 단번에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적어도 다섯 번은 시도해야 그 중에 뭐예요? 드디어 한번 성공해요. 그, 참, 한번 먹으려면 힘들어, 얘들. 아시겠죠? 그,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에 탁 잡도록 하시지,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해야 되도록 해놓을까? 그렇죠. 운동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시키려고. 예. 네.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나비가, 이제 알을 낳으면, 알이 애벌레가 됩니다. 그렇죠? 애벌레가 돼서 어느 정도 크면, 그게 번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번데기가 되면서 뭐를 둘러씌웁니까? 고치. 그렇죠. 껍질, 고치로 둘러씌웁니다. 그래서 그 고치 안에서 캄캄한 데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 고치 안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나비로 변합니다. 왜? 고치가 되어 있을 땐 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고치 안에서, 날개 유전자가 켜지면서 서서히 날개가 생겨요. 근데 그 번데기들은 자기가 뭐예요? 날개가 생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몰라요. 우리 인간하고 꼭 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냥 우리가 이런 인간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드디어 우리 인간의 정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린 자꾸 뭐 한낱,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뭐,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뭐 한 70, 80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나비도 자기가 나비인 줄을 모르고 뭐예요? 나는 애벌레네. 나는 번데기네. 이러다가 죽으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나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여러분 뭐를 뚫고 나와야 돼? 고치를 뚫고 나와. 근데 이 번데기들은 이 세상 광활한 공간이 하늘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꿀이 있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들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안에 딱 갇혀서 캄캄한 가운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정말 밝은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요, 이제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될 즈음에는 자꾸 이 번데기 입에서 자꾸 이상한 액체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귀찮아가지고 고치에다가 이렇게 자꾸 닦습니다. 이렇게. 닦는데 그게 무슨 액체인 줄 아십니까? 그게 고치를 녹여서 구멍을 내는 액체야. 하! 예. 네. 자. 하나님은 얘를 뭐예요? 날개를 만들어서 지금 날개 다 계획을 하고 다 준비가 됐어. 깜깜한 고치 속에서 이미 이 번데기는 나비가 되어 있는데 이 번데기는 자기가 아직도 번데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뭐예요? 놨어요.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안 믿어. 안 믿어요. 그거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이야?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거지가 본래 왕자였어. 근데 나중에 뭐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이 왕자는 드디어 거지 노릇을 할 필요가 뭐요?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거지의 아버지인 그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이 거지를 찾아내가지고,
왕자님,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태자입니다. 지금 곧 궁전으로 복귀해서 뭐예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거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곧 뭐예요? 하늘로 가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참. 그걸 박수 치세요, 칠레는. 그런데 내가 내 꼬라지를 지금 보고 있으면 이게 꼭 무슨 농담도 이거 웃기는 농담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나비를, 번데기를 나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번데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자꾸 침 같은 액체가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고치 벽에다가 자꾸 이렇게 묻히니까, 그 녹은 부분이 어떻게 해요? 환해진다고. 그때 이제 번데기가 고치 안에서, 아니, 바깥에 무슨 빛이 있네? 캄캄하던 고치가 자꾸 환해 비치도록. 그 빛이 있는 것조차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거를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태어나서 이렇게 형편없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런 인간이 뭐요? 아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요? 이따 정권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얼마나 이런 거를 good news, 좋은 소식, 흔히 한국말 하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 나는 돼 있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자, 안 믿기죠? 그렇죠? 안 믿겨. 저 말이 맞았으면, 맞는 말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으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너무나 뭐요? 뭐가 많아요? 흠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아. 예. 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했을 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왜 무조건적 사랑? 조건을 따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가 없어. 왜? 거룩하지도 않고, 이 속에 더러운 생각이 많고, 그렇죠? 악한 생각이 많고, 막, 찌부러져서 유전자는 변질돼가지고, 막, 암 덩어리는 속에 있고, 막, 오줌 넣으면 막, 당이 막 철철 나오고, 막 이게 험덩어리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뭐요? 전혀 없어.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그런 험투성이인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입니다. 아시겠죠? 우린 지금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이야. 그런데 네가 흠이 없고 거룩해지면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더럽고 이렇게 흠투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 놔두면 뭐 어떻게 돼버린다? 죽어버린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나는 그런 거를 그렇게 너희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뭐요?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뭐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지금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는 좀 읽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뭐요? 되게 할 예정인입니까? 아니지. 되게 뭐요? 하, 막 경상도 말 이때는 경상도 말 하는 게 좋습니다. 해붙다. 해붙다 이 말이에요. 헷부시니까네 좀 믿어라 이 말이야. 믿으면 네가 이걸 믿으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구멍이 빵 났어. 고치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번데기, 본래 번데기였던 것이 나비가 된 이 나비가, 크으, 자기가 나비가 되어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멍을.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참 딱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탁 나오면 뭐예요? 날개가 쫙 펴지고. 그 뭐, 놀라운 화려한 무늬가. 그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우와! 공중에 붕 떠. 공중에 붕 떠니까 뭐예요? 우와! 꿀 냄새가 나고 이쁜 꽃들이 있고. 우와!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봄이 와서 나비를 보거들랑 그것이 바로 너희들인 줄을 뭐요? 알아라! 그거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다. 왜 되게 하셨다고? 왜? 왜 우리를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왜? 뭐 하려고? 그렇죠.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많은 놈 흠을 뭐요? 아들로 만들어 놔야 목욕을 시킬 수 있잖아요. 더러운 거 묻었는데 아들로 구원을 해 놔야 목욕을 시키고 더러운 몸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요? 흠 있는 것도 어떻게 해? 흠도 고쳐주고 유전자 변질된 것은 그것도 뭐요?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 걸린 덕택에 이런 거 배우는 줄 아십시오. 아시겠죠? 아주, 예. 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자, 이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속상해 할 거 없지 않느냐? 용서하자. 이렇게 이런 너그러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해 주셨다. 아시겠죠? 자, 은우도 박수 친다. 은우도 이제 앞으로 뉴스타트 잘하면 다 나사뿐데. 알겠지? 그러니까 뉴스 잘 듣고 잘 해. 다 나사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을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 집어넣으면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운동 못하면 얘들 변해요. 변해가지고 새끼를 낳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새끼 좀 낳게 하려고 수컷하고 암컷하고 한 방에 집어넣어 놓으면 둘 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수컷은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면 암컷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 몰라. 이 성적으로 무슨 번식, 그런 생식 욕구가 없어져 버려. 왜? 이런 데서 새끼 태어나봐야 사자 같은 사자가 나올 리도 없고 또 사자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자진해서 새끼 안 낳아요. 그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공수중 해가지고, 인공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인공임신이 되면,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키워요. 젖 안 물립니다. 그게 그 의미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능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젖도 안 죽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새끼를 이렇게, 자꾸 물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죽기 전에 동물원 직원이, 그 새끼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맥이고,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식하는 그런 생식 욕구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다 꺼지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러니까 병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까? New Start. New Start. 인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인간은 New Start만 가지고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신뢰, 믿음, trust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말은 옳다. 이상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의 내용이 정말 옳은 말씀이다. 그리고 옳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New Start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안 가면 선택하겠어, 안 하겠어? 믿음이 안 가면 선택 안 하죠. 그래서 이 인간에게는 믿음이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음식을 잡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시면서 이 같은 강당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다리를 비스듬히 꼬고 저 맨 뒤줄에 앉아가지고 그 자식 구라도 잘 친다. 그러면 유전자가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 저 말이 맞다. 그 신뢰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건 반사도, 우리 파블로 박사가 와서 들어오면, 종을 땡 칠 거고, 종을 치고 나면 반드시 맛있는 거를 뭐요?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 정말, 생명이란 게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것이 존재하는구나. 뭐를 보면 알아? 꽃이 피는 걸 보고, 그렇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보고, 정말 그, 나비 알이, 애벌레가 되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고치를 뚫고 받는 나중에 결국 나비가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나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이제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하도 안타까워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거를 가위로 어떻게 해요? 구멍을 잘라가지고 넓혀줬습니다. 그러니까 훌렁 나와버렸어. 못 삽니다. 죽어요. 착 우습죠. 그렇죠? 쉽게 나와버리면 얘들이 날지를 못해요. 왜 못 나느냐? 알고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 동안에 근육이 발달해. 그리고 모세 혈관이 쫙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에도 반드시 이유가 뭐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고생을 한다고 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이 고생도 해야 될, 통과해야 될 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어쩌다가 재수도 더럽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누가 왕초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왕초입니다. 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내가 병원에서는 못 낫는다는 암이 이렇게 낫잖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당히 부러워요. 지금 지구상에서는 뭐 이상구 박사가 짱인 거 같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상구 박사님, 당신은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당신은
암 안 걸려봤잖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암에 걸리고 또 암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잡신들이 악령들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절망적인 두려운 생각을 하나님 힘을 받아서 기도로서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싸움도 해봤다. 저는 그런 싸움 못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때 잘 봐주이소.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뭐 이 땅에서 공부 좀 많이 했다고 여러분보다 뭐 높은 거 그렇지만은 실제로 가치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더 귀한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인기 짱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인기 짱은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 짱은 누가? 환자 마누라. 마누라는 옆에서 같이, 얼마나 마음고생, 이 고생, 저 고생 합니까? 아, 여러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근데, 저는 암까지는 안 그렇고, 제가 암에 잠깐 걸려보긴 봤어요. 아,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기분이 어떨까 하는 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제 친구 의사 병원에 놀러 갔어. 놀러 갔더니, 야, 상구야, 니 뭐, 뉴 스타트 그런 거 뭐 한다면서, 건강검진이나 뭐 하냐? 정기적으로? 저는 건강검진이란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우선, 적어도, 가슴 사진이라도 한 장은 찍어봐야지. 오케이. 그래보죠. 뭐, 안 찍는다고 뭐, 말할 이유는 없고.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자, 찍자, 그럼. 그 엑스레이 찍으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뭐, 탁 해서 현상 나와요. 한 30분. 그래서 턱 찍었어요. 찍고 이제 현상 해가지고, 한 30분 후에, 친구가 탁 사진 걸었어. 근데, 내가 봐도, 폐암 말기야. 친구하고 저하고 마주. 이거 암 맞지? 왜 폐암? 사기 말긴데, 이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뉴 스타트, 뭐, 힘내세요. 그래, 사튼 이상구 박사가. 억장이 뭐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뉴 스타트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마침 전화가 따르르 울려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 꿈이었어. 그래서 기분은 충분히 압니다. 아마 하나님이 암 환자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한번 경험을 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꿈꿔본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에이, 재수 더 어렵게 없다. 뭐, 이런 세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시지 뭐요?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래 성경적으로. 그래서 암 걸리는 것도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암 걸리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착실한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착실하다는 건 뭐요?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어떻게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격이게 그것도 완벽해야 돼 흐지부지 안 해 완벽해야 돼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뭐래 완벽 딱 써놨습니다 완벽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가는 일을 아주 싫어해요.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 예. 그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뭐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모범적 존재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암에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예,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모범, 영적인 모범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범생을 자꾸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암에 걸리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래서 내 일이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잘 되지가 뭐예요? 않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에이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 이거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끝내야 될 텐데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들은 자꾸 적당히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 남이 적당히 해놓고 내가 또 뭐요? 완벽하게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 정말 모범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모범생 중에 하나인데 일찌감치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암에 안 걸린 것 같아 아직도 70이 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강조해야 될 것은 공기인데 이 공기는 호흡을 뜻합니다. 스트레칭 할 때 제가 강조했듯이 호흡은 숨을 어떻게 해요? 내쉬는 것이 중요하다. 들이쉬는 것은 신경 그렇게 안 써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들이쉬는 것은 자연이 된다? 내쉬는데 여러분이 상당히 성의껏 내쉬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내쉬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내쉬는 거를 연습을 잘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 내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숨이 길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면 호흡이 길어지고 폐 활량이 늘어나고 폐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가지고 같은 산소를 들이마셔도
산소 흡수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거 심호흡 안 해서 연습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산책할 때 특히 그 심호흡에 신경을 쓰면서 산책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산책할 때는 그냥 우리가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이렇게 후, 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쉬는 것도 얕은 호흡이고 들이쉬는 조금 내쉬었으니까 조금밖에 못 들이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폐활량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이제 이렇게 한 번 내쉬지 말고 두 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푹푹푹푹 그래서 푹 하고 다 나온 거 그렇지만은 푹푹 해보면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 내쉰 양만큼 다시 뭐예요? 그냥 저절로 들이죠. 그래서 푸푸푸푸푸푸 자, 이러면요 좀 머리도 맑아지고 여러분의 세포들이 와 이제 두 배 산소가 들어오네. 그래서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수록 산소가 부족하게 공급될수록 정상세포들이 자꾸 힘들어가지고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쉬는 것은 입으로, 들이쉬는 것은 코로.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대개 다 그렇게 쉽니다. 그러면 아주 폐활량이 좋아져요. 그래서 온 몸의 세포들이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될 때 정상으로 남아 있고 싶고 또 암세포들도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서 모세혈관망을 확장시켜서 각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고 그렇게 돼서 암세포들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뉴스타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네.